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총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의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협치가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평소에 매던 빨간 넥타이를 뒤로 하고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본회의에는 의회 폭거 4대 악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하여 본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누차 말씀드려왔습니다. 민주당과 지난달에는 신사협정을 맺어 상대방을 존중하자는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정쟁 유발 현수막을 철거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기간에도 각 상임위에서 상대 당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말로만 신사협정을 맺었을 뿐 오늘 본회의에 끝내 노란 봉투법과 방송상법을 상정하여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경제 6단체가 산업 현장의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입법을 중단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방송법 역시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특정 세력을 위한 편파 방송을 고착시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이면서 집권당이 있을 때도 추진하지 않는 법을 이제 와서 통과시키겠다는 명분 없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쟁만을 목표로 한 국회 다수당의 의회 폭거를 소수당이 막을 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막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줄 것이 불보듯 뻔한 악법 통과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의회 폭거를 국민의 반대로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께 이 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절반이 넘는 의원님들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악법을 막는 선두에 서실 것입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특별히 김혜지 의원님께서 두 건의 법안에서 토론 신청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으로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에 필부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국민들께서 의원님들의 충정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의원님들도 반드시 자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협치와 민생을 던지고 다수의 힘으로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고통이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서. 네, 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라고. 아니, 이거. 네, 다음 정점식 법사위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간사가 이거. 오늘 그 오전에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하기로 민주당이 합의를 해놓고 특정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법안 처리를 타위법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라고 보이콧을 해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예, 법사위원들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방송상법 강행 처리 예고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의사일정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느닷없이 광주과학기술원법 통과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법안 논의에 나설 수 없다며 타 상임위법 심사 일정을 거부하였습니다. 논란이 되는 광주과학기술원법은 광주과학기술원의 고등학교 이하 과정의 과학 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이미 많은 시도에서 과학 영재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광주에도 광주과학고가 운영 중인 점, 오히려 과학 영재학교가 없는 전북, 전남, 강원 등의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지역 학생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전국 단위로 모집함으로 반드시 해당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아울러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의견조회, 재정소요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조회가 아직 안 된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특구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기족학교가 생겨날 수 있는 것 아니냐, 특성화 학교는 공교육 내에서도 많이 있지 않냐, 특성화 교육은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는데 굳이 추진하려 하느냐라는 등 반대를 하여 결국 교육특구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 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놓고서는 광주과학기술원법의 문제점에는 왜 그렇게 눈과 귀를 닫으며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법안에 문제점이 있으면 법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을 하거나 합의점을 찾으면 될 일을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않은 채 합의된 법안 심사 일정까지 파기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거대 야당의 폭주 속에 오늘 처리가 예정되어 있던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자동차법, 정당 현수막 난립과 안전사고 예방,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옥외 광고물법, 주최자 없는 축제 행사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민주당은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반성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